자, 춤과 랩 잘 들었습니다. 자, 춤과 랩 잘 들었습니다. 왜 말했다고요? 랩 실력이 굉장하세요.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. 지금. 우리 심사평 한번 가볼까요? 이단 옆차기는 뭐 심사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. 아니, 저희는 보시면은 네. 여기 이렇게 벌써 만점이라고 만점 무조건이라고 써 있습니다. 네. 네, 저희는 1경 1경점은 저희가 네. 많이 만개죠? 네. 네. 잠깐, 우리 언제부터 점수 매기기 시작합니까? 아니, 여태까지 얘기 안 하다가 아무래도 다이나믹 듀오와 이단 옆차기도 지금 캐스팅 욕심이 있는 거죠? 물론입니다. 네, 네. 저희는 1경점을 드렸습니다. 아, 네, 네. 1경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캐스팅을 지금 해버리면 약간 두 팀이 너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번에 캐스팅을 포기하면 우선권을 다음 두 번 네네네 그렇게 우선권을 주셔야 돼요. 다음 두 번이요? 번. 네 그렇게 하시죠.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두 번이나 네. 그 정도의 네, 점수는 되는 것 우리가 같아요. 우리가 네네 그렇게 하시죠. 괜찮다고요?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제가 두 번째죠? 우선권을 네. 가지게 됐으니까 다음 두 번은 다음 그럼 딴 쪽은 하시 그러니까 에픽하이가 나를 선택해야 돼. 우선권을 주니까 저희 2단 협착이는 유이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, 수고하셨어. 진짜 잘했어. 진행했죠. 다음 참가자분 들어오세요. 네. 네. 일단 또 비자 먼저 들고 되잖아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윤시윤입니다. 뭐든 열심히 하자가 좌우명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굉장한 특이 사항이 있는데 서당을 다니셨어요? 저도 서당계 출신이거든요. 아, 서당계고, 서당계고. 네. 오늘 어떤 네. 무대를 준비하셨나요? 그냥 좀 빠른 템포에 잠 못 드는 밤 빛 내리고 기대됩니다. 한번 볼까요 일단? 한번 볼까요 일단? 정시훈이 다이빙을 잘했는데 눈풀이였어 눈풀이였어. 노래 듣고 싶지 않아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긴긴 밤을 잠 못 들 것 같아 나는 긴긴 밤을 잠 못 들 것 같아 잠깐만 심심하다 네 창가에 기대어 앉아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불렀지 내가 즐겨줬던 그 노래 창밖을 보면 비는 노래 괜시리 막은 울적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네 잘 들었습니다. 사실은 무대가 상당히 밋밋하고 재미가 없었거든요. 예 저도 부르면서 약간 지루했습니다. 예 왜냐면 자기도 느꼈대 어떤 생각을 하셨었죠? 노래 부를 때 다음 곡 뭐 하지 이런 생각했어요. 아, 다음 곡을 저희가 시킬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? 어쨌든간에 빨리 포기하고 또 다음을 또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사람이라 생각해요. 아 동구 씨는 지금 피자부활절을 갑자기 왜 본명을 아 본명이 윤동구 씨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진짜? 동구야? 이름 개명 전 이름이죠. 아 그러니까 네. 지금 본명이신 거죠 윤시윤 씨가? 예 그럼요. 네. 법적으로 네. 이제 본명입니다. 그럼 시윤 씨라고 불러야죠. 아, 개명 전 이름으로 다 그 이름으로 하고요. 그렇군요. 네. 본인 어필할 수 있는 다른 건 없나요? 시키시면 뭐 춤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저기
그냥 뭐 싸이 형님의 강남 스타일. 요즘 거 잘 몰라.